안녕하세요. 시네라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시카고를 방문했었어요. 와, 세월이 정말 빨라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한인정신건강 컨퍼런스가 두 번째로 열린다고 해서 기쁜 마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신다고요. 저도 살면서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정말 정말 많거든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배워보시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한인정신건강 컨퍼런스가 시카고에서 계속해서 열려져서 많은 분들의 정신 건강에 그야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한인정신건강 컨퍼런스가 오는 11월 16일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너도 떨고 있니? 누구나 경험하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극복을 테마로 열립니다. 최금영 임상심리학 박사와 로렌신 의학 박사가 주제 강사로 나서며 다양한 워크샵도 함께 열립니다. 홍나나 박사의 불안한 아이, 줄리돌 에린 김 상담가의 불안감에서 안정감으로 커플 관계 회복하기, 이재명 김숙기 상담가의 인생의 황혼기 상실의 두려움 새로운 시작, 진리 상담가의 남자의 세계 스트레스와 불안 관리, 이은정 조옥순 박사의 건강한 자기 돌봄, 김유리 최선 상담가의 예술 치료를 통해 마음 다스리기. 등록 마감은 11월 15일. 자세한 사항은 한인정신건강협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